오징어 채전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오징어 채전과 굴생채를 다시 살펴볼까요? 오징어 채전은 우선 오징어 채는 물에 살짝 헹군 뒤 찜기에 5분에서 10분 정도 쪄주세요. 그런 다음 오징어 채를 덜어내 잘게 썰어줍니다. 달걀, 오징어 채 헹군 물, 소금,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 통 들깨, 밀가루, 튀김가루를 넣고 섞어주세요. 여기에 오징어 채, 표고버섯, 양파, 당근, 채썬 깻잎을 버무려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입 크기로 얹은 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져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간장, 식초, 물, 설탕을 섞은 초간장을 곁들여주면 오징어 채전 완성! 굴생채는 먼저 굴은 소금물에 가볍게 헹군 뒤 채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다진 마늘, 다진 대파, 다진 생강, 설탕, 까나리 액젓, 고춧가루, 물엿, 통깨, 잘게 썬 홍고추를 고루 섞어 양념을 만든 뒤 30분 정도 숙성시킵니다. 5cm 길이로 썬 미나리에 양념 반을 넣고 버무리다가 굴, 팽이버섯, 양념, 식초, 통깨를 넣고 가볍게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실고추,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굴생채 완성! 오늘의 요리, 오징어 채전과 굴생채로 가족의 입맛을 맛있게 사로잡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어떤 맛이 나는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려야죠. 네. 네. 아, 왜 이렇게 제가 제일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미나리하고, 미나리. 예, 팽이버섯하고. 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 근데 좀 톡 쏘는 맛이 좀 상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큼하면서 근데 이게 같이 양념 맛이 너무 강하면 네. 양념 맛으로만 먹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이건 그건 아니에요. 네. 이 굴향, 굴향이 입안에 쫙 퍼지면서 그 향긋한 그 식초향과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이요. 네. 이게 막 그걸 완전 맛을 없애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더 좋아요. 술안주. 네, 아주 은은하게 그 굴향을 좀 업시켜주는. 네. 그리고 미나리와 굴은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네, 네, 예. 와, 전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제 저거 드셔. 자, 그럼 이제 오징어 채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되게 폭신폭신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징어채라고 말하지 않으면 오징어채인 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감도 약간 있죠. 네. 예. 굉장히 뭔가 안에서 쫄깃하고 그 오징어 감칠맛. 감칠맛이 네, 네. 굉장히 살아있는. 네. 오, 그래서 채도 잘 씹히잖아요. 네. 이게 또 안에 채소라든가 이런 게 네. 다양하게 폭신한 안에 씹히니까 야, 이 맛있는데. 그리고 뭔가 좀 달큰한 이런 맛이 그게 오징어에서 오는 건가요? 네, 오징어 되게 네. 달큰한 네. 이야, 맛있네요. 예, 김치를 넣으셔도 맛있어요. 아, 전에요? 네, 네, 이렇게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응용하는 건 식재료는 네. 그냥 집에 있는 거 이용하셔도 되고 네. 또 색다르게 드시려면 또 큼직하게 전같이 부쳐도 되고 그렇죠. 부침개같이 다양하게 또 응용하는 방법까지도 네. 팁을 알려주시네요. 자,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 더더욱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구수한 맛과 추억의 향기까지 솔솔 영양 가득한 시래기와 담백한 완자에 진한 육수를 더했다. 후루룩 먹으면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시래기 소스 완자 덮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